오늘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오늘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지금 보도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신세 질 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다. 우크라이나는 유교 참전 국가 맞죠? 참전 국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참전 국가 아닙니까? 지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련의 그 침공에 따른 우리가 예 의원님 우크라이나가 지정학적으로 그 러시아와 유럽의 사이에 있는 지정학적 위치는 저희와 같지만 6.25 당시에 그 참 뭐 이렇게 저희를 지원한 국가는 아닙니다. 네. 지원한 국가는 아닙니까? 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정부의 5년 나라를 망친 5년이다. 아니 우크라이나가 소련인데 우방국이었다고요? 6.25 때? 의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6.25는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침략받고 소련의 사주를 받았어요. 그 당시 우크라이나는 소련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우크라이나는 죽었네요.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아니 제가 아까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하세요. 너부터 사관님 왜 이런 걸 바로 먹어요. 소리 지르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 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을 막 지른다고 하죠. 아니 팬트 체크를 어떻게 지른다고 얘기하십니까? 참 너무 답답합니다. 그럼 그리고 여기가 뭐 정쟁의 당입니까? 왜 문재인 정부 나오고 그렇습니까? 아니 현재를 따져야 돼요. 참다. 제가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현재 의원님 발 그만주세요. 아니 방금 하셔야지 방금을. 자 내가 말을 왜 발언할 기회를 안 주세요. 위원장님 정의하시죠. 아, 아니 이 책임은 혼자 이게 사람이 합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대의를 진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리 지르지 마세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아, 뭐 저 이책 의원님이 잘못 발언했다고 해서 왜 소리를 지르고 난리예요? 고만 좀 하세요. 정회를 선언합니다.